안녕하세요, 종야입니다. 여기는 계곡의 최상류 진거미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, 여기에서 그 새우 채진망을 이용해서 떡밥과 삼겹살 미끼로 진거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먼저 떡밥을 삼겹살도 같이 넣어서 한번 진거미 사냥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새우망이거든요. 이 녀석을 물속으로 들어가 볼게요. 어디가 좋을까? 이렇게 자갈, 모래와 자갈이 같이 있는 이런 곳에 좀 진거미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놓고, 네, 이렇게 놓으면 진거미들이 먹으러 타고 넘어오기만 기다리면 되거든요. 이렇게 놓고 한 몇 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진거미가 통발에 들어가기만 기다리면 좀 심심하니까 이 다이소에서 산 2,000원짜리 채반을, 사각 채반을 가지고 진거미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 진거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. 채반을 뒤쪽에 담그고 조금만 잡았습니다. 자, 슝. 그래, 이 정도 돼야 크기, 진짜 크기지. 진짜 진거미지. 오. 자, 그래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? 어디 갔니? 안 돼. 아, 아직 있다. 아직 여기 있습니다. 됐다. 아, 크다. 얘는 이 정도가, 네, 제대로 된 진거미 사이즈예요. 더 똑똑하네 아주. 자, 들어와, 들어와. 떠볼까? 떴습니다 제가. 자, 오, 아, 이게 빠르네. 두 마리, 네, 1타 2피 성공. 이게 빠르네요. 여기 있다, 또 한 마리 있다. 오, 총 세 마리 있어요. 여기 하나, 둘, 여기 또 하나. 일단 요놈부터 큰 거 떠볼게요. 아, 기름이 훨씬, 아씨, 떠졌는데. 아, 일단 다시 여기 돌 밑에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. 제가 봤거든요, 이 돌 밑에 들어가는 거. 돌을 싹 뒤집어서, 오, 있어. 잡았습니다. 와, 이거 바구니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쉬운 거 같은데 쉽지 않은 진거미 사냥입니다. 어, 여기 한 마리 있다. 자, 들어가. 잡았다. 이번에는 성공입니다. 슝. 다시 한 번. 됐다. 이게 신기해요. 안 움직이는 녀석은 이렇게 아예 안 움직이고, 총알 같은 녀석은 또 엄청 빠르고. 이 큰 녀석. 자, 자, 짠. 오, 크다, 크다, 크다. 야, 들어와. 됐다. 잡았습니다. 저는 한번 떠볼게. 자. 오, 잡았다. 잡았습니다. 잠깐. 여기 있다. 자, 여기. 하나. 뒤쪽에서 떠야겠어요. 찾아왔습니다.
오, 이거 뭐야? 살아있을까요? 엄청나게 큰 말조개. 와, 이거는 살아있네. 우와, 큰 말조개 하나 주웠습니다. 이 민물조개는 되게 질겨서 요리해 먹을 때 잘게 다져서 먹거든요. 한번 살려주는 걸로.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. 떠볼게요. 하나, 둘. 아이씨, 아, 돌에 걸렸어. 어, 있다. 오호. 돌에 걸렸으나 잡았습니다, 여기. 자. 아, 여기 있다. 두 마리나 있거든요. 돌틈에, 요거는 돌틈까지 빵 밀어붙여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됐다. 오, 두 마리 다 잡았어. 두 마리 다 잡았습니다. 정말 돌틈 모래마다 엄청납니다. 여기, 어, 우와, 여기. 자, 떴어. 확실해. 그렇지. 여기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죠? 블루길 아닌데, 블루길도 아니고 각시붕어도 아니고요. 처음 보는 고기입니다. 이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색이 예쁘네. 여기 이제 저 위가 아까 그 채진망 던져놓은 데거든요. 한번 가서 지금 한 시간 좀 넘게 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뭐가 들어온 게 있는지 살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유혹이 됐을까? 채진망 안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. 네, 오늘 지금까지 좀 잡아봤고 채진망으로는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. 채진망으로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이 제가 직접 잡은 거, 직접은 이만큼 잡았거든요. 한 시간 좀 더 된 것 같은데 꽤 많이 잡았습니다. 크기도 좋은 것들도 많고. 네, 오늘 잡은 것 중에 큰 거 몇 마리만 챙겨서 진거미 라면 한번 끓여 먹고요. 나머지들은 다 살려주겠습니다. 이 정도 진거미 라면 한번 끓여 보고요. 오늘 라면하고 맥주하고 가져왔거든요. 그리고 이것들은 다 살려주겠습니다. 잘 가시오. 자.